월요일에 두 번째 인기 코너. 박예슬의 민심, 박예슬 기자죠.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박예슬. 왼쪽에 뭘 아, 달린 거 네, 이거 제가 명찰?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네임택. 아, 수작업이에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 네임택을 하는 업체에 주문을 해서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 좀 만들어 주시죠. 이거 개인 제가 사비로 만든 거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온라인으로 쏠게요. 얼마예요? 링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예슬의 민심.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민심 잘 들여다보셨죠? 네, 하루 종일 매일매일 민심만 보세요? 여러 커뮤니티와 유튜브 그리고 또 많은 온라인에서 뉴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고 또 민심은 진짜 어떤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댓글이라든가 또 채팅방 그리고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들이 여론 형성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중동이 여론을 형성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실제 여론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대중의 여론은 그렇게 형성. 그래서 이제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코너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자,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거죠? 이재명 의원 관련하여서 법카인 네. 법카 그 김혜경 씨 부인 네. 법카. 사망 참고인이 사망 조사하다가 사망당한 상황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지난주에 핫했던 뉴스였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밑바닥에서는. 이게 왜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있냐. 글쎄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네. 관련이 있는지. 이게 왜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있냐. 어. 이거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기관의 잘못이 아니냐. 검찰에서? 언론은 보도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예. 이 여당 권성동 또 원내대표가 이재명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 정치하려면 해명해야라는 댓글에 권성동 씨는 강원랜드나 해명하고 정치를 해라. 아, 맞다. 네.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 강원랜드는 드러난 정황이 네.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경찰의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시거나 돌아가신 거는 그 이재명 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여론이 어떠냐면 네. 협박을 어떻게 했길래 삼족을 멸한다 했냐. 너무 안타깝다. 삼가 고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그렇지. 댓글이 돌아가신 많았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거죠, 절대로.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냐. 이걸 왜 이재명 의원한테 책임을 묻냐.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면 되느냐. 보도의 방식 또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보도의 방식. 네. 그렇죠. 제목을 그냥 달아버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또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의 압력을 못 이겨서 참고인 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건 결국에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그렇지.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수사를 해서 그 내막이 밝혀져야 네, 그 내막이 밝혀져야 무슨 되는데 무슨 수사를 했는지 어떻게 이걸 정치적인 했는지. 프레임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언론에서 제목을 달아버리는 네. 거야 뭐. 이재명 의원이 한마디 했죠?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무당의 나라 돼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강하게 나라? 왜 무당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정말 구틀하고 굿하고 이렇게 무당이 뒤에서 비선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프레임을 씌우지 마라 라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잘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나라가 네. 돼서 그랬다는 거죠.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네. 저도 이재명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압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정치적 도구,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사실상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조중동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일반 국민들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저도 들어보면 이게 결국엔 이재명 의원과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제목만 봤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이런 제목 때문에 결국은 의혹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게 또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댓글이라든가 이렇게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나 지식을 갖고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하여튼 이재명 의원
하여튼 그 언론, 수고 언론들은 이재명은 그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고작 0.5초 선 의원이 당대표 한번 출마한다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계속 포화로 언론이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지 저 또한 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언론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네. 우리 박예슬 기자한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특히 야권의 지도자에게 중심이 되면은 그쪽에 지지가 확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 저항 세력이 형성되는 거죠. 구심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당히 그동안에 했던 워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어떤 국민 존중이라든가 국민 주인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조중동에서 이제 두려운 거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중심이 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 깎아내려야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사람도 경험이 많잖아요. 박근혜 물러나는 것도 봤고 박정희 물러나는 거 봤고 다 봤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권위주의 정권이 이 그릇된 수구적인 보수 정권이 몰락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이재명이 두려운 거죠. 두려우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흠집내려고. 하여튼 제가 그냥 조선일보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많은 시민들 또한 네. 이것은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을 탓해야지 왜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냐. 네. 이 언론이 결국 프레임 씌우기 아니냐라는 예, 여론이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네. 이 발언을 놓고도 또 얘기가 많아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재명 의원이 네. 최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당대회에 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네, 대구도 가고 네. 춘천도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예.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취지와 맥락과는 전혀 다른 발언의 제목들이 지금 자극적으로 언론이 예. 보도를 하는 거고요. 전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전문 한번 읽어주세요.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의원이. 국민의힘과 언론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을 공격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윤석열을 뽑았다는 기사를 공유를 하며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데이터 네.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의원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층들이 이런 네. 이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저소득층과 그리고 또 저학력에 대한 선민의식 공격이 아니고요. 그냥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얘기한 네. 거군요. 근데 왜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네.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저학력 저소득층이라고. 윤 지지자가 많아라고 하며 참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했던 의도를 모르는 국민들은 저 사람 왜 그래? 그렇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재명 의원이 그 뭡니까? 원래 그 공장 노동자로서 네, 소년공 출신입니다. 그렇죠. 검정고시를 네. 받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자학금 받고 고시 합격한 사람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미 이 저학력 저소득층이라는 언론의 프레임에 가장 네. 부합하는 인물인데 네. 이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지지층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묘한, 정치적인 교묘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대선 때도 이 수구 언론의 이 프레임에 국민들이 많이 갇혀버렸던 거 아니에요? 네. 마치 이재명 의원이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한 건데 검찰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라든가 폭로는 없고 뭐 이재명 의원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네. 그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도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다고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백현동, 무슨 성남 FC, 대장동. 이재명 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황이나 증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써먹어 그걸 이거. 어?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 또한 또 그리고 지지자들 또한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예. 이재명이 말한 의도는 이게 아니다. 네. 왜 언론은 자극적으로 본인들이 확대 해석을 하냐.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지.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 박예승 기자님. 네, 최근에 가장 맘카페 또 그리고 엄마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아, 저거 얘기하려고 논의되고 초등학생 네. 그거예요.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발표를 했죠. 2025년부터 교육제도를 개편한다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보고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두고 지금 국민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또 많은 유아 교육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심지어 반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여기 서명운동 링크를 저희가 한번 걸어두었는데요. 아, 서명운동. 네. 그거는 그 저 뭐야 온라인 서명운동이니까 네. 블로그나 그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겠네요. 실제로. 네. 오피스 폼으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어. 한 14개 정도 되는 교육단체에서 다 같이 함께 연대해서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 만 5세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어.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냐. 내 아이가 그렇지. 만 5세인데 학교폭력을 만약에 당했을 때 아이고. 또래와의 다른 격차, 신체적 차이, 발달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라는 여론도 많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경우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어디다 맡기냐. 그렇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맞벌이를 하시는 많은 부부,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네. 누가 아이를 돌봐줄 거냐. 국가가 아이를 그러면 만 5세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무엇을 어떤 정책으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돌봐주겠지. 박순애 장관이. 아, 그래서 지금 많은 예. 맘카페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이 여러 이 온라인 속에서도 커뮤니티 내에서 정말 학부모들 그리고 또 유치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아이를 출산하실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분노를요? 네. 근데 그 저 음주운전하다가 만취운전하다가 걸렸던 박수재 장관은 왜 이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조사 안 해보셨죠? 아니요,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네. 사실 좀 너무 이유가 웃겨가지고. 예, 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조기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 무슨 산업 뭐 그걸 발달을 네. 빨리 인력을 양성하기 된다. 위해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상관 하려고 그랬구나. 네. 근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뭐 공론화도 안 해보고. 누가 얘기했겠지.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랬더니 탁 발표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군요. 완전히 그냥. 네. 그래서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싸고 결국 이 조기 입학이 어떻게 보면 특권층을 위해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 5세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경우 방과 후에 누가 돌볼 것이며 이 돌봄을 위해서 결국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냐.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네 또. 그렇죠. 사교육이구나. 네. 그런 문제 또한 그러니까 있다. 그쪽만 강남이라든가 이 특권층, 기득권층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더 좋은 거네 그쪽에서는. 그렇죠. 일찍 교육을 받아서 일찍 사교육을 준비하고 일찍 대학에 가고, 훨씬 경쟁력이 높아진다. 산업 인력이 되는 거고. 근데 누구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인가? 과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밖에 없나 봐. 자기 주변에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모양이지.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안 만나나 봐.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아이들을 육아에 맡기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기는 이유는 돌봄 서비스가 국가가 아닌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빠르게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지지율 떨어지는 거 한번 좀 만회해서 한수 내놔 버렸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네. 네. 이게 학부모들은 완전히 다 절대 반대로 가겠네요. 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입학을 유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법 통과되면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입학을 1년 유예한다. 아유 참.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있습니다. 얘기네 진짜. 네. 정말. 그 어렵게 난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결혼한 건데 요즘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난 아이인데 국가에서 그 교육 자체를 이렇게 망가뜨린다. 내 아이에. 진짜 기분 불쾌하고 분노하게 내 아이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걱정들 많으시겠어요 아주 진짜. 네 학부모님들이 진짜 걱정이 크시고요. 네. 애초에 2-3년 앞당겨 공교육화를 시킬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국공립 유치원에 더욱더 국가의 의무 교육을 다 해서 유학교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 국공립 유치원을 더 많이 만들면 네. 되지 투자해서.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당연하죠. 라는 의견 훨씬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네. 국공립 유치원 하면은 거기 가서 그 교육 수준에 맞게 발달 정도에 맞게 교육시키고 그럼 애들 더 성장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말이지 계속해서 사설 유치원만 계속 있고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이거를 초등 조기 입학이라는 걸. 근데 교총이라든가 전교조도 반대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네 굉장히 큰 반발이 이르고 있고요. 네. 지금 앞으로 이 향후에 교육제도 개편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네. 문제인데 덜컥 그냥 만취운전했던 장관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이죠. 네. 이거 만취해서 내놓은 정책은 아니겠죠 설마? 그 다음부터는 술 끊었겠죠 이분? 네? 안 끊었나? 아니 대통령도 마시는데 대통령도 술 좋아하시지? 자주 가끔 함께 드시지 않을까. 대통령도 그 어디야 그 휴가 전에 어디 신촌인가 거기 파출소 지구대 가갖고 이 말이야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술 먹고 가다 보면 이게 아주 혼란스럽다고 모든 게 다 술이야 그냥 안 그래도 최근 어떤 여론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술 한 잔 말아줘서 굉장히 친근하다 말아줘서 네. 폭탄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술을 하여튼 너무 좋아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만취 운전, 음주 운전한 것도 다 이해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놓은 게 이 사람은 사실상 교육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행정학자 그렇죠, 행정학자였죠. 행정학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본인이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뭘 고생했는데요? 이 아들 생기부 컨설팅 논란도 있었고요. 논문 표절 의혹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셨죠. 어제 감독님.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봤는데 이분이 그 논문을 이제 자기 복제죠. 그렇게 해서 해왔고 행정학회에서 퇴출됐는데 너 3년 동안 논문 쓰지 마. 논문 쓴 거에 대해서는 논문을 쓸 자격을 커팅한 거죠. 근데 정치학회 가서 이제 논문을 또 냈어요. 같은 논문을 복제해왔고 그랬더니 행정학회에서 한국정치학회한테 공문을 보낸 거야. 이 사람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정치학회에서 이 사람 논문을 또 퇴출해버렸어요. 3년 동안 정치학회 관련 학회지에는 이제 논문을 싣지 못하는 네. 거예요. 연구자들에게 그 관련 학회에서 논문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쌍둥이 아들 네. 생기부로 또 컨설팅 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참. 입시 컨설팅.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보양이. 네. 한동훈 장관도 뭐 그렇게 해서 딸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는 네. 사람들 같아, 진짜. 너무 다르죠. 입시를 위해서 정말 바닥에서 열심히 밤낮없이 공부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함께 길을 다 열어주고 이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는 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사설학원 다니는 의문이 듭니다. 학원비 그 대기도 부모들은 진짜 네. 참 어려운데 이 컨설팅까지 받아서 컨설팅비가 되게 얼마? 박예순 교수님 아세요? 좀 정보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입시 컨설팅이 있다는 것은 드라마로만 봤었지 실제로 있다는 거. 주변에 친구들 그 컨설팅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친구들이 다 좋으신 분들만 있나 봐. 아니,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유유상종. 자, 하여튼 뭐 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자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네, 어떻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교육청과도 전혀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논의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일방적인 지금 학제 개편 논란 때문에 네. 여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육청과 또 네. 일선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시는 교사분들 또한 그리고 또 국공립 유치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네. 단체들이 다 같이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예. 되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건 법령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국무에서 뚝딱 망치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경찰국 신설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안 알아봤죠? 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네. 이걸 이게 법령을 바꿔야 되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서 뚝딱 망치 두드려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하여튼 이렇게 반대 서명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휴가 가셨는데 네 오늘부터였죠. 예 저도 어디로 갔는지 비밀이래요. 하여튼 가셨는데 그러면 지지율 안 떨어질 거라고 해서 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지율이 더 떨어지겠어 이거. 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대정부 질의 중에 현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권성동 전 원내대표 물러났죠. 아니 원내대표는 그대로예요. 아니 권성동 체제 이제 끝났다고 한 게 아닌가요? 최고위원만 아니면 이제 직무대행만 저희가 네. 안 하는 거죠. 원내대표는 그대로 해요. 모르셨군요. 아, 되게 네. 중요한 사실 내가. 이게 사람들 헷갈려. 네, 헷갈립니다. 뭐 지금 무슨 대단한 쇄신이 일어나는 줄, 변화가 맞아요. 있는 줄. 전혀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 하는 거고, 직무대행을 겸직했잖아요. 이준석이가 네. 징계 받는 바람에. 그러니까 직무대행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직무대행만 사퇴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국민의힘이 굉장한 변화와 쇄신을 네.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러세요, 하여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정부 질의 중에 문자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문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내부 총질이요? 내부 총질에 나온 강기현이라는 이름이 강기훈. 강기훈. 네. 화제가 켰습니다. 아, 그 사람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박예솔 기자가 또 취재를 해보셨겠고요. 어떤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분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 기획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1980년대생으로 청년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향이 극우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문자에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준석 쫓아내도 이 강기훈이 있다. 그렇죠. 이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네. 여의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극우 유튜버라고 왜 알려졌냐면 네. 박근혜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고요. 또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면서 영상을 올렸던 분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대통령실에 취임하는 모든 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극우적인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 좀 누군지 명단 좀 공개했으면 좋겠을 거 안 하는 모양이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될 텐데 그거. 거기 누구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금 다 거기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일선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들은 얘기로는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쉴 때도 굉장히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 그분 마음이 편해지는 모양이죠? 응? 많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보건님이 일방 통행 정부, 내로남불 적반하장 정부. 네. 뭐 참 한산섭님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환님은 윤석열 정부는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게 하는 정책 정말로 한심하다.
반대 서명. 아, 반대 서명 했다 그러네요. 네, 이제... 반대 서명 링크를 저희가 지금 띄워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박예슬 기자가 올려놓은 게.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해야겠네요. 네, 링크에 많이 반대 서명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지금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네네. 서명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강강영창님, 또 강동중님, 꾸루파파님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김철규님 이제는 더 이상 기대는 안 돼요. 박영환님 이런 분들이 계속 채팅방에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또 ABCD님도 네, 올려주셨고요. 또 서연아님, 또 은온짐님, 네. 초기 입학 조기 노예 배출 전략. 아, 이거 또 그렇게 보시네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조기 입학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빠른 경제를 위한 인력을 배출한다는 게 결국 조기 노예 제도가 아니냐. 인성교육이나 이런 건 없어져 버렸어. 아예. 모든 네. 게 다 수월성 위주에 너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직할 거야, 그죠? 그렇죠. 역사 교육이라든가 철학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은 없어져 버리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 버리는 거야. 어느 대학에서 어디 고시를 몇 명 붙었느냐, 아니 저 로스쿨을 몇 명 갔느냐. 결국 국가 고시를 몇 명 이거야 다, 그죠?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프리지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또 다르게 또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박예슬 님 신고 계세요? 네. 네. 다 준비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오늘 또 우리 박예슬 기자께서 커뮤니티에 나오고 또 댓글에 나오고 또 이제 채팅방에 나오는 글들을 네. 정리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침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뭐 어떤 거 준비하실까요? 다음 주는 또 이번 주에 어떤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바쁩니다. 아니 그 한번 저거 한번 장위 취재 한번 가보시죠.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어디에서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지 한번. 아 정부가 있다면 한번 가보도록 한번 카메라 하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한번 가서 네. 그 민심이 어떤 것인지. 휴가 갔다 오셨어요, 박 교수님? 아니요, 저는 휴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매일매일 뉴스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휴가를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말이죠. 어? 이 나라가 지금 아주 그 국민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취임한 지 8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죠,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셨는지. 여튼 뭐 휴가를 80일 만에 가신다. 원래 신입사원들은 말이죠. 3개월 되기 전에 휴가 같은 거 없거든요. 대통령 처음 하시는 분인데 뭐 제가 휴가를 뭐 꼬투리 잡고 트집 잘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신입사원들 뭐 3개월 전에 휴가 같은 거 없어요. 네? 근데 3개월 아직도 안 되셨는데 휴가도 가시고 편안하게 하여튼 어디서 휴가를 즐기시면서 바닷바람도 쐬고요.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지금 굉장히 민생은 어려워서 휴가를 오히려 못 가시는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많습니다. 휴가 갈 생각을 못 하는데 요즘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전혀 뭐 과학 방역이라며 자율에 맡기고 그러나 우리 휴가를 꼬투리 삼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다 일하는 분들 모든 국민들이 휴가는 가셔야 되는 네. 거고 또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대통령도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량 있게 우리가 그런데 정부는 그리고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휴가를 즐길 만한 상황일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간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휴가지에서 휴가지도 공개하고 네. 그 사람도 만나고 민심도 듣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부부가 가셨으니까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러겠죠. 뭐 하여튼. 자, 오늘 하여튼 박예슬의 민심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 날 저희가 보여드린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시간도 좀 늘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3부까지 할 생각인데 하여튼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2부까지만 이번 주에 좀 저희들이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저희들이 내부 평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생생한 제 생각에는 좀 민심의 소리. 그렇죠. 진짜 기사의 제목이 아닌 내용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그 잘 나가는 정치인들 초대해서 우리는 난 그런 생각 없고요. 네. 예, 그건 뭐 다른 언론에서 보시면 되니까 진짜 민심의 소리, 우리 국민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서울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박예슬의 소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담을 수 있도록 좀 확대 개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가 좀 더 확실히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콕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8월 1일 월요일 날 저희가 보내드린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